확정된 광해군의 바른 정치의 뜻을 받들어 회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로는 명나라에게 죄를 짓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제시한 소송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악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악독했나요? 이수야! 네! 거친 표현을 생각했어요. 뭐 예. 그냥 좀 만져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증인은 광해군과 정확히 어떤 관계이시죠? 광해군의 어머니인 임묵대비라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광해군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머나 변호사님, 이미 전쟁으로 경제가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패단을 과감히 없앤 것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보기를 끄떡이셨어요. 아, 동의하신 겁니까? 열심히 들은 겁니다. 정청의 자세입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동의해서 이 소송을 끝내려고 하신 건지 알고.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